월급 45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온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 유형입니다. 특히 나눔형 25만 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청년 특별 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들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됩니다.